몸쪽에서 가운데서 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낮게 떠오르면은 황영욱 선수는 이제 정말 멀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이런 핀치에 몰렸을 때 또 놀라운 컨택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던 황영욱입니다. 어떤 대결이 될까요? 툭 갖다 때렸고 이타구의 쪽이었다. 자 그리고 주자를 불러드립니다. 15경기 연속 안타. 지금 앞선 공 두 개 힘들어했는데 지금도 반대쪽 사인이 공이 투구가 됐거든요. 네. 힘으로 이겨냅니다. 그렇습니다. 자 황영욱의 적시타. 이런 컨택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 황영욱입니다. 이지영 선수는 바깥쪽에서 떠오르는 슬라이더를 요구했는데 목적으로 들어갔고 황영욱 선수가 정말 컨택이 좋네요. 강한 타자가 안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안타를 치는 가가 강한 타자다.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황영욱의 안타입니다. 지금 상황에서 이닝이 교대가 되면 오히려 SSG 쪽이 분위기가 훨씬 더 올라오는 상황이었거든요. 네. 와, 황영욱 선수의 간절함이 또 하나의 안타로 연결이 됐습니다. 스코어는 4대0입니다. 페라자 짧게 돌렸고 일루수 막아놓고 토스. 세 번째 아웃카운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 그러나 한화이글스의 공격 두 점을 더 멀어졌습니다. 황영목 그리고 박상원의 적시타가 나왔습니다.